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한 외국인 해킹범으로부터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해온 채널이 해킹으로 인해 한방에 날아간다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없고, 해킹에 대한 피해 예방은 유튜브나 구글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의 구글 계정 또한 해킹을 통해 대량의 결제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떤 경로로 해킹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일반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소파스코어라는 매체에서 광고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앞에 14초짜리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모션 비디오를 삽입만 해주면 된다는 굉장히 간편한 광고였습니다. 사실 제 채널 Gmail 계정을 통해서 한 번씩 광고권이 들어오긴 하지만 저는 광고를 사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광고를 거른 스타일이긴 한데, 소파스코어는 워낙에 제가 잘 아는 사이트고 채널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사이트라 의심 한 푼 없이 광고를 하겠다고 나섰죠. 그들은 제게 G파일을 보냈었는데, 이 압축 파일을 까고 그 안에 있는 SCR 파일을 재생시키는 순간 화면이 뭔가 깜빡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구글 계정은 갑자기 비밀번호가 변경되고, 2차 인증 걸어놓은 전화번호도 변경되고, 채널 이름과 프로필 사진까지 변경되면서 해킹범은 이상한 시바견 그림이 있는 코인을 가지고 불법 코인 스트리밍 방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이 코인 방송 때문에 날아갔었죠.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YPP 파트너 계정이라고 해서 일정 수준의 구독자를 갖고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계정만 유튜브 직원분들과 채팅으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계정을 파거나 하더라도 유튜브 직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많은 MCN 회사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사실 소속 크리에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곳에서는 제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는데, 콜랩코리아라고 하는 MCN 회사에서는 저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우선 구글과 유튜브 측에 소통을 통해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콜랩코리아에서는 많은 사례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조언으로 일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놀랍게도 저의 구글 계정이 복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3시간, 저의 유튜브 채널이 복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주말 빼고 단 이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계정이 복구되었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10만 구독자를 달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튜브 측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얼마나 빨리 나의 상황을 유튜브 측에 인지시키고 또 얼마나 빨리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콜랩과도 같은 전문 MCN 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에 대응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풍부하셨고 방법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경험 많은 전문가분들은 큰 도움이 됐고 무사히 채널을 복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글과 유튜브 그리고 콜랩코리아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첫째, 수상한 이메일은 다운받지 말자, 특히 외국인. 두 번째, 계정을 되찾기 위해선 유튜브 측에 빠르게 사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튜브에서도 해킹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겠지만 MCN에 소속되어 있다면 훨씬 더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